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맨 브랜드 나우드라의 공포 게임은 그랜이를 잡아라. 이번에 업데이트가 돼서 굉장히 새로운 드래곤 펫이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베이비 드래곤, 불의 드래곤, 물의 드래곤, 철의 드래곤. 이걸 얻기 위해선 기존의 맵이 아닌 이 균열 맵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요. 자 바로 한번 균열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게임. 야 맵부터 다르네? 보라색이야. 이게 뭐야? 균열? 어 뭐야 부금도 달라졌어. 그 약간 좀비 같은 느낌이네요. 자 제가 왼쪽으로 갈게요. 자 물의 눈. 아 불의 눈이네. 그러면은 불의 오 잠깐만 철은 불과 물을 잡아야 되네. 약간 혼돈의 그레니 같은 느낌인 건가? 그러면은 불 먼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신발. 아 나한테 그냥 뭐 시근증 먹기죠. 불의 갑옷. 이 정도는 뭐 갑분스 갑분스. 자 불의 장갑. 자 레벨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면 쟤는 풀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불의 바지. 불의 날개. 우와 야 완전 멋있어. 야 뭐야 간지 작살스. 자 1500m까지 바로 갑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저번에 7만m까지인가 8만m까지 가봤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업적은 저한테 별거 아닙니다. 니 때문에 나도 7시간 하잖아요. 이거 랭킹 1이 누구야. 진짜 잡히게만 해봐 진짜. 아 튕겼어. 아니 튕기면 어떡합니까. 자 이러면 이제 불의 그레니가 나오죠. 불의 그레니를 잡으면 불의 드래곤을 펫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불의 그레니 등장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타이밍이 좀 안좋아. 이 쫄따구들이 너무 많아요. 와 불의 그레니 누가 봐도 화나보여. 자 한대 치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너 말고도 지금 물 그레니랑 철 그레니까지 잡아야 된다고. 좋아 쉽게 잡았습니다. 신규 드래곤 획득. 불의 드래곤을 장착한 상태로 바로 균열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물의 드래곤까지 얻어주도록 하죠. 우와 야 펫 두 명. 나 펫 두 명이에요. 우와 뭐지 무슨 효과일까. 자 하수인. 와 펫 세 명이에요. 이번엔 물 세트 맞춥니다. 자 물의 뿔. 자 물의 날개. 물의 날개를 얻어야지만 경험치를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의 날개가 초반에 떴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건 좀 아깝네요. 자 물의 장갑. 자 물의 그레니도 바로 등장했고요. 물 세트도 담았습니다. 야 뭐야 저거 포세이돈이야 뭐야. 개쩐다. 자 일로와 일로와. 야 근데 확실히 이게 펫이 있으니까 훨씬 좀 편해요. 게다가 드래곤이 좀 세거든요. 자 벌써 잡았어. 야 이거 드래곤 완전 사기네. 좋아 물의 드래곤까지 얻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불의 드래곤 그리고 물의 드래곤을 얻었는데 근데 이게 원래 베이비 드래곤을 제가 안 샀거든요. 근데 베이비 드래곤이 왜 되지? 오류인가?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죠. 이게 보시면은 천사 오토바이, 악마 오토바이 그리고 혼돈의 오토바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게 가장 좋았죠. 그 말은 즉슨 이것도 맨 밑에 있는 철의 드래곤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철의 드래곤은 좀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하지만 전 김앤팔이니 깰 수 있을 겁니다. 뭐야 물의 드래곤이 더 멋있는 것 같아. 자 철의 신발. 자 철의 도끼. 자 철의 바지. 이거 약간 조금 그지 같은데요? 자 철의 눈. 에이 이거 확실해요. 이상합니다. 철 세트 이상해요. 제일 어려운 건데 이게 왜 제일 안 이쁘지? 철의 날개. 어 날개는 뭐 조금 멋있는데 약간 건담 같은 느낌. 자 철의 그린이 등장했습니다. 아 얘 찾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야 웬만한 펫으로 잡아야겠다. 펫 때려. 아 오케이 잡았다. 자 바로 죽을게요. 죽어야지 신규 드래곤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자 바로 철의 드래곤 장착하고요. 자 철의 드래곤의 효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일반 맵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열 맵이 아니라. 자 과연 철의 드래곤은 물의 드래곤과 불의 드래곤과 어떤 점이 다를지. 일단 쏘는 속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데미지도 똑같아요. 어? 자 불의 드래곤과 물의 드래곤을 얻으셨다면 굳이 철의 드래곤을 얻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데미지가 똑같네요. 공격 속도도 똑같고. 하지만 드래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랭킹을 조금 더 올리기 편하겠죠. 자 이 드래곤만 있다면 랭킹 1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랭킹 1위가 몇 점이에요? 12만 점이었죠. 자 12만 18만 점? 잠깐만 균열은 지금 2만 5천 점 1등이거든요? 이거 2만 5천 점 그냥 갈 수 있어. 지금이라도 랭킹 1위를 하는 거야. 자 균열 랭킹 1위 도전합니다. 바로 자 간단하게 2만 점까지 왔고요. 2만 5천 점까지만 가면 랭킹 1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5천 점만 더 가면 되죠. 근데 확실히 일반 그레니를 잡아라 맵보다 균열 맵이 훨씬 어려워요. 오다가 몇 번 죽을 뻔하고
그리고 참고로 한번 죽었습니다. 부활 기능을 이미 썼어요. 아씨 어려운데? 아, 제발 25,000점까지만 제발. 아니 피도 많이 안 차요. 그리고 이게 균열맵이라 그런가? 차를. 아 이렇게 애매한 곳에서 멈추면 어떡해. 아 방했다. 이거 점수 애매하게 못 될 것 같은데요. 랭킹 1위 제발 가고 싶어. 아 이거 맞았으면 안 되는데 방금. 아 제발 제발 제발. 자 22,000점까지 왔고요. 떨린다. 25,000점만 넘어도 아 랭킹 3위 안에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자 23,500점. 이거 시간 최대한 버텨야 돼. 이거 스킬 채워야 되거든요. 스킬 한 번만 채워도 25,000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버텨 버텨 버텨. 제발요. 아 돼. 제발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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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돼! 스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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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랭킹 1위 너무 쉽구만. 이건 뭐 랭킹 1위 찍기 이렇게 쉬워서 되겠습니까? 자 27,000점까지 달성했고 이제 죽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열 랭킹 1위 찍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나 1위. 아 드디어 랭킹 1위를 찍어보는구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운 맵 균열맵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패 드래곤 패 뭐 불의 드래곤 물의 드래곤 철의 드래곤까지 나왔는데 이번 편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랭킹 1위를 찍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했고요.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다음번에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면은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파이팅.